안녕하세요. 꿍꿍이 뉴스 핑크돼지입니다. 공갈 젖꼭지를 뱉지 못하도록 아기 입에 끈끈한 테이프를 붙여놓은 충격적인 모습이 인터넷상에서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을 올린 게시자는 어떤 마음일까요? 각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저거 테이프? 저거 너무하네. 저게 건장한 남성이 오래 붙여도 피부 다 쓸리고 가렵고 그러는데 아,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구먼. 갓난 아기들에게 무슨 짓인지. 정신 나간 인간들은 어디에도 있구먼요. 우리나라 아닌 게 천만다행이에요. 내 자녀도 자연분만으로 나왔고 검사할 게 있어서 NICU까지는 아니고 일반 종합병원 신생아 병동도 저렇게 물려놔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. 원래 그렇긴 뭘 원래 그래. 아기 우니까 지들 편하려고 그러는 거지.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. 저 장면이 가슴 아프긴 하죠. 그런데 신생아들 입원하면 케어해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기저귀 갈고 분유 주고 트림 시켜야 되고 울면 토닥여줘야 하고 간호사님들 한 명당 적게는 두 명에서 많게는 다섯 명을 돌본다고 하더라고요. 신생아 한 명당 간호사 한 명이 아닌 이상 힘들어할 수밖에 없죠. 그래도 저건 진짜 아니네요. 아우 빡쳐. 기본도 상식도 없는 인간들. 너희도 똑같이 당해라.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은 올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. 보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니까요. 다음 시간에도 뉴스 속 숨어있는 꿍꿍이 속셈 무엇인지 자료나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과 함께 맛을 봐서라도 끈질기게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옛다. 댓글은 받아라. 감사합니다.